안녕하세요.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일어람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사람 일도 하죠. 생활 문화는 틀리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자손에 대한 마음, 뭐 이제 개인주의 그런 쪽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의 세계는 똑같아요. 다 저기 통역을 다 해요. 통역을 해. 처음에 내가 심바코 얼마 안돼 갖고 이집트 사람 일을 했어요. 이집트. 한국은 여자고 한국 사람은 여자고 이제 외국 사람은 이집트인데. 내가 딱 조상을 줬는데 내가 신한테 나 이집트 말 못하는데 어떻게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지금도 순수하지만 그때는 더 순수해갖고 근데 지금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요. 그냥 여기 안 살아 외국에 있어도 나와요. 그냥 그 사람 생년월일 넣으면 이제 그 신에서 일러주는 대로 사니까. 아픈 분들 정신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본의 아니게 남한테 피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왕따 당하고, 응?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당하고, 아픔에서 사람이 바뀌거든요. 내가 혼신이 세계라고 했잖아. 이 마음의 혼신이 그 시점에서 성장이 안 되고, 거기에 멈춰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활짝 피고, 좀 여유를 갖고, 좀 이렇게 즐겁게, 활발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풀고 나면 너무 편안하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어릴 때 아픔에서 그런 게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조상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 뭐 부모에 대한 애틋함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또한도 이제 내 직계니까 나한테 오고, 응? 내 자손이니까 당당하게 오실 수도 있고, 좀나좀 풀어달라, 도와달라 그런 마음인데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정신이 흔들리고 몸이 아프고 제대로 사시고 제대로 제명이 가셨으면 좋은데 뭐 젊어서 뭐 이제 자살을 했다든지 뭐 사고로 갑자기 가셨다든지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일을 하시다 가신 분도 있고 억울하게 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해를 많이 입혀요. 물에 가시든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면 정신을 못 차리게 흔들어요. 자손을 정신을 못 차리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풀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도 다 골수가 있거든요. 조상의 골수, 산탈의 골수, 인연의 법에 모든 게다 그게 또 골수가 나오는데 그거 풀면 이게 풀어지는데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네? 뭘 해도 힘들고, 뭘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도 힘들고. 보면은 다른 데서 했어요. 다른 데 갔는데 다 답이 없어요. 근데 다 그것도 인연이 맞아야 돼요. 나하고 인연이 맞아서 신이 강해서 그 신을 탁 잡아버리면 한 번에 끝나지만 서로 동등한 입장이면 싸고 다 끝나.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건안 돼요. 하지만 그것도 인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취미도 이제 내가 막 원, 그러니까 내가 한 3년 전에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대만도 가고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갔는데 아 신도 막 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이제 태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도 태산에도 막 신이 움직이셔갖고 세 번은 와야 된다 그러시고 좀 이렇게 기운이 더 강하게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꼭 하는 게 아니라 외국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갔다 오니까 더 재수가 많더라고요.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